161번부터 360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6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16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상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6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16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16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16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16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6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170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7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172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7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17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4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7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7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7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17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17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179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18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181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8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83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18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8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18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벗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18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8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18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8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9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19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19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9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19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닦고 있습니다. 4번,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19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4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196번 문제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19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9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차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3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9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199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200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20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20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20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20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20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0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명함입니다. 2번. 지폐입니다. 3번. 수표입니다. 4번. 우표입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2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2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21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2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1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장갑입니다. 4번 양말입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21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2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22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곡식입니다. 2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야채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곡식입니다. 2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22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22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2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22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발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가구입니다. 22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길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계단입니다. 4번 정류장입니다. 22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자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2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2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23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가구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신발입니다. 23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2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23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23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238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239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240번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식당 차림표입니다. 2번 영화 시간표입니다. 3번 회사 게시판입니다. 4번 버스 노선 안내판입니다. 24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241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4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3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경찰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간호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24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246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요리사입니다. 3번 소방수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가수입니다. 2번 군인입니다. 3번 교사입니다. 4번 의사입니다. 24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24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249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5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25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25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25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5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25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25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도서관입니다. 2번 대사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소방서입니다. 26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6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26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26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26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은행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지하철역입니다. 26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26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26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6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26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돈을 찾는 곳입니다. 2번 책을 파는 곳입니다. 3번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번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27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27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27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2번 축구를 하는 운동장입니다. 3번 닭을 기르는 양계장입니다. 4번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입니다. 2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274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집을 구합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편지를 붙입니다. 27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27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27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278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279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8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28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9일입니다. 2번 7월 29일입니다. 3번 10월 19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299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30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30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월며칠입니까? 1번9월5일입니다. 2번10월6일입니다. 3번11월5일입니다. 4번12월6일입니다. 306번문제입니다. 생일이언제입니까? 1번1980년1월26일입니다. 2번1981년2월16일입니다. 3번1982년1월16일입니다. 4번1983년2월26일입니다. 307번문제입니다. 3월셋째화요일은며칠입니까? 1번7일입니다. 2번14일입니다. 3번21일입니다. 4번28일입니다. 308번문제입니다. 오늘은5월두번째일요일입니다. 내일은며칠입니까? 1번14일입니다. 2번15일입니다. 3번28일입니다. 4번29일입니다. 309번문제입니다. 오늘은6월10일입니다. 무슨요일입니까? 1번일요일입니다. 2번화요일입니다. 3번수요일입니다. 4번토요일입니다. 310번문제입니다. 오늘은9월셋째토요일입니다. 오늘은며칠입니까? 1번9일입니다. 2번16일입니다. 3번23일입니다. 4번30일입니다. 311번문제입니다. 오늘은10월26일입니다. 무슨요일입니까? 1번일요일입니다. 2번화요일입니다. 3번수요일입니다. 4번목요일입니다. 312번문제입니다. 커피한잔에얼마입니까? 1번200원입니다. 2번300원입니다. 3번400원입니다. 4번500원입니다. 313번문제입니다. 홍차가몇잔있습니까? 1번한잔있습니다. 2번두잔있습니다. 3번세잔있습니다. 4번네잔있습니다. 314번문제입니다. 모두몇명입니까? 1번한명입니다. 2번세명입니다. 3번다섯명입니다. 4번일곱명입니다.
315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두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네 명입니다. 4번 다섯 명입니다. 316번 문제입니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31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여섯 명입니다. 2번 일곱 명입니다. 3번 여덟 명입니다. 4번 아홉 명입니다. 319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일곱 명입니다. 2번 여덟 명입니다. 3번 아홉 명입니다. 4번 열한 명입니다. 320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